로클스톤TV입니다. 오늘은 동강에 나왔어요. 동강에 나왔는데 이곳은 수감석이 많습니다. 지금 수감석을 제가 탐색하려고 나왔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이곳은 돌들이 이런 숲들 그리고 여기도 수감석이 한 점 있습니다. 자, 수감석 한번 볼까요? 돌 형태는 물론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자, 오리지널 수감석입니다. 자, 돌 형태도 나름 괜찮습니다. 색깔도 좋고 바닥도 좋고 산경으로 봐도 되는 그런 돌이네요. 이것도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보니까 나름 아주 매력적인 그런 돌이네요. 자, 이런 수감석도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 또 한점 있어요. 지금 매서운 바람이 좀 불고 있어요. 바람도 마이크에 타고 들어가고요. 조금 촬영하기는 지금 불편합니다만, 네, 그래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감석 계열인데 조금 좀 뚜렷하지 않네요. 자, 이곳에 보니까 제대로 된 수감석이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칼라는 좋죠. 네, 칼라는 좋아요. 그런데 돌의 형태가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이렇게 보기도 아쉽고 조금 아쉬운 색입니다. 여기도 한 점 있는데 이것도 컬러가 안 좋아요. 수감석은 검은색이 띄면 좋아요. 검은색에 약간 베이지색이 들어가 있는 돌이 좋은 돌이에요. 여기도 수감석이 한 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칼라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떨지 한번 물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석은 칼라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칼라가 확실하게 나와야 돼요. 자, 이것도 색은 좋은데 어떻게 볼까요? 폭포로 볼까요? 예, 폭포로 봐도 될 것 같고 조금 돌 모양이 아쉬운 그런 녀석입니다.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햇빛을 들면 따뜻한데 햇빛이 안 비치면 조금 추워요. 바람이 불어서 제가 지금 등으로 바람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수감석만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양석도 있어요. 여기 한 점 있습니다. 제대로 된 수감석 칼라네요. 자, 한번 볼까요? 수감석이 색 대비도 좋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렇게 해봐야 될까? 또 형태가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네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의외로 수감석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론 접근성은 좋아요. 접근성은 좋지만 이곳은 이제 동네 분들이 탐색을 제지하는 곳이다 보니까 좋은 돌들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여름에는 지금 이렇게 돌밭에 들어와서 탐색하는 모습을 보면 거의 다가 제지하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지 않고 해서 탐색을 하고 있어요. 물론 겨울은 탐색하기가 쉽지 않아요. 춥기도 하고 바람도 불고. 자, 여기도 멋진 여성이 앉아있는데, 자, 이거는 일단 추석하기 조금 아쉬워요. 물론 이것을 보면, 자세히 보면 색깔이 세 가지 색이 나요. 이들은 참 추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것같아요. 그냥 동글동글하다라고 해서 가져갈 수도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저기는 또 수검색인데 칼라가 연해요. 여기 모자이크색이 한점 있고요. 별로죠. 자, 여기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무릎도 아파요. 요즘은 그래서 사람들이 갈고리를 갖고 다니는데 저는 지금 갈고리를 두고 왔습니다. 자, 여기도 운영 좋은 녀석 앉아있네요. 색 대비도 좋고, 하지만 돌이 조금 아쉽네요. 형태가 조금 아쉬운 녀석입니다. 수검색이 한 점 있는데, 아이고, 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색깔은 좋은데, 돌 모양이 안 좋아요. 강가에 나와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불고요. 물이 장갑에 물이 젖어서 숨도 시리군요. 자, 그래도 좋은 여성 만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싹 사라지지요. 자, 이런 모임 있는 날. 자, 이것도 아주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특별한 모양이 나오질 않네요. 노을입니다. 뒤집어 볼까요? 예, 이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건 노을인데, 이거 안 나네요. 자, 바람도 불고, 많이 있어요. 좋고요. 요건 수검석인데요. 조금 아쉽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보면 산 꼭대기에 눈 있는 것처럼 연출할 수 있는 돌인데, 여기 조금 파여졌어요. 해줘서 고민입니다. 두고 갑시다. 태양으로 봐도 되는데. 어쨌든 이건 고민 한번 해볼게요. 또 한 점 있는데 또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아, 겨울 논밭에서 탐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좋은 돌만 만나면 추위도 안긋하게 앉겠죠. 자, 이것도 모양은 좋은데 너무 소품이에요. 이거는 진달래서 조금 사이즈가 좋아요. 이제는 그늘속으로 그늘속은 겨울에선 조금 추워요. 사암으로 된 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홍석을 이야기합니다. 얼굴 홍석에서 홍석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고요. 자, 이제도 소암사 점점 있는데 색깔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네요. 네, 색도비가 안 좋아요. 자, 이건 또 좀 특이한 녀석인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모양은 좋죠. 근데 돌 생김이 조금 아쉽네요. 네, 이렇게 봐도 아주 멋진 녀석인데, 돌 형태가 아쉬운 녀석입니다. 아, 진짜 아쉽네요. 돌 두께만 좋으면 괜찮은 작품인데 돌 두께가 아쉬워요. 꼭대기만 돌이네요. 이런 돌은 지속하기 조금 아쉽습니다. 눈도 아직 녹지 않고 자, 돌 속에 한 점이 있습니다. 자, 산 꼭대기에 월이 하나 떴네요. 뒤쪽은 별로고요. 이건 소품이니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소인데 칼라가 뜨네요. 칼라가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모자이크석입니다. 아, 칠보석입니다. 칠보석. 이것도 산경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조금 아쉽죠. 수마 상태도 조금 아쉽고 어쨌든 문양은 좋은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도 수감석 연점이 있는데 네, 이것도 색이 안 좋아요. 수마 상태도 그렇고
그것도 수범색인데 컬러가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산경이 나오나요? 네, 산경이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자, 여기 있어요. 네, 아, 요 수범색은 나무 수범색입니다. 자, 통으로 보고 산경으로 보면 아, 문양이 아주 멋있네. 보도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흘러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제대로 나왔네. 소품이지만 아주 굉장한 모습입니다.